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반딧불이 있는 예쁜 숲속 풍경화를 같이 그려볼게요. 종이는 아르시 황목을 사용했습니다. 4개의 면을 모두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두신 다음에 윗부분에 5분의 3 영역만 물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청록색과 밝은 스카이블루 색상을 섞어서 물칠을 한 위에 톡톡톡톡 두들겨서 스트로크를 만들어 줄게요. 멀리 있는 나뭇잎을 그려나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흐리게 했다가 종이에 물이 말라갈수록 점점 진하게 색을 올려주세요. 다 마른 다음에는 무조건 수채화는 한 단계 흐려지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가면서 색칠을 해주시고요. 인디고 색을 조금 진하게 섞어서 윗부분만 작은 톡톡이를 올려줄게요. 하단에 칠하지 않은 부분은 풀밭인데요. 진한 초록과 청록색을 골고루 섞어서 터프한 붓질로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해줄게요. 거친 황목 위에 부드러운 염소털의 붓으로 색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지 않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재미있는 걸 해볼 시간인데요. 컬러부스터 붓으로 바꿔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 물을 톡톡 올려서 닦아내듯이 반딧불을 그려줄게요. 자, 이 부분이 초보분들은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종이 위에 우리 풀 그렸잖아요. 그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풀 칠하자마자 바로 깨끗한 물이 묻은 붓으로 톡톡 올리거나 혹은 조금 긁어서 지워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물감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한 흰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말려주세요. 색이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원래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풍경 전문가용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서 잎사귀를 그려줄게요. 이 붓은 굉장히 특이한 브러쉬인데요. 붓모가 굉장히 긴 천연무 붓으로 만들어진 사선붓이라 이렇게 잎사귀 표현할 때 정말 정말 좋습니다. 풍경화에는 이렇게 힘없는 브러쉬를 메인으로 사용하면 나뭇잎이라든지 물결 등의 랜덤한 무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붓으로 그리면은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림상점에 입고한 지는 좀 되었는데 자세한 사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같이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윗부분에는 조금 진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밝은 스카이블루 색상과 초록색을 섞어서 진행을 해줄게요. 자연물에 정답은 없으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처음에 썼던 붓으로 나무 기둥을 칠해줄 건데 아주아주 흐리게 멀리 있는 나무 기둥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고에 초록을 조금 섞어서 밑에 부분 풀숲을 조금 더 묘사를 해줄게요. 수채화는 뭐니뭐니 해도 종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써본 중에 가장 좋았던 풍경 수채화용 종이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르시 황목입니다. 황목은 가장 거친 종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풀 무늬 등을 아주 효율적으로 멋지게 그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르시 황목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인디고 색을 아주아주 진하게 풀어서 앞부분에 있는 나무 기둥을 그려줄게요. 한 번에 쭉 일자로 그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꺾이는 부분을 만들어가면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 하실 때도 굵기의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처음에 한 3개 정도는 진하게 했다면 나머지는 물을 많이 섞어서 조금 흐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있는 처음에 그린 나무랑 중간 부분에 있는 나무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어두운 나무 이렇게 원근감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스케치 없이도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완성했을 때 멋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풍경 수채화 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쉬운 튜토리얼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 이번 튜토리얼 꼭 따라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헤랜드 8800 꽃붓을 사용해서
윗부분에 인디고색으로 진한 나뭇잎 부분을 칠해주겠습니다. 자, 초록색을 섞어서 앞부분에 있는 나무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줄게요. 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이내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색만 사용해도 충분히 이런 멋진 숲속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따라하기 좋으실 거예요. 자, 반딧불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풀 부분을 조금 더 거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제 왼손에는 키친타월이나 휴지를 들고 오른손에는 인조모 붓을 드신 다음에 반딧불을 하나하나 깨끗한 붓으로 닦아주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키친타월로 꾹꾹 눌러서 더 하얗게 지워지게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서 스펀지로 닦으면 안 되나요?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닦아낼 때는 건조한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으셔야지 가장 깔끔하게 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휴지나 키친타월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딧불이를 만들어주세요. 다 만든 다음에는 흰색과 노란색을 조금씩 위에다가 레이어해서 올려줄게요. 그렇게 하면 반딧불이가 더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빛날 거예요.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끝까지 밀도를 올려주면서 완성을 해보세요. 항상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띈 다음에도 조금 더 수정을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